길고양이를 돌보는 채널을 운영하는 한 유튜버가 멸종위기 2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에게 돌을 던져 네티즌들의 뭇매를 막고 있습니다. 지난 8일 7.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야옹이 채널의 운영자 A씨는 방송 중 새끼 고양이를 노리는 수리부엉이를 쫓아내는 영상을 올렸죠. 영상 속 A씨는 평소 밥을 챙겨주던 길고양이들을 돌보던 중 전봇대 꼭대기에 앉아있는 수리부엉이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A씨는 고양이들이 경계태세를 보인 이유가 이 수리부엉이 때문이라고 판단했죠. 그는 전봇대 위에 수리부엉이 보이냐, 수리부엉이가 어미도 물고 가고 새끼도 당연히 물고 간다라며 저 수리부엉이 때문에 고양이들이 쫄아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라, 제가 부엉이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솔직히 지금 공원에는 수리부엉이가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공원에 수리부엉이가 왜 있냐 라고 말하며 고양이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내가 쫓아낼 테니까 얘 좀 잘 봐달라라고 부탁한 뒤 수리부엉이를 찾아 나섰죠. 몇 분 뒤 그는 아빠 부엉이 쫓아냈다라며 뿌듯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게 말이 되냐, 이 짱돌로 한 방에 보냈다, 죽인 게 아니라 멀리 날아가게 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당시 그는 수리부엉이가 천연기념물인 것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리부엉이가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인 것을 언급하며 고양이만 생명이 있냐, 자연의 섭리인데 제발 좀 놔두라 라고 비판했죠. 논란이 커지자 A씨는 문제의 영상 댓글창을 폐쇄하고 12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A씨는 수리부엉이에게 아무런 유해를 가하지 않았다, 제 입으로 돌을 던져 수리부엉이를 쫓아냈다고 했지만 그 부분은 조금 와전되고 오버한 경향이 있다, 수리부엉이를 쫓으러 간 건 맞다, 돌을 집어든 것까지 인정이다, 하지만 던지지는 않았다라면서 가까이 가서 빛을 비쳤을 때 수리부엉이가 도망갔다, 전봇대 꼭대기에 있는 수리부엉이를 돌로 어떻게 맞히냐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인 거 맞고 돌을 던졌다고 과장해서 얘기했는데 법적 문제가 된다면 책임지겠다, 정상적인 비판은 받아들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따르면 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